많이 없네요. 네. 직원들보다는 관리자분들이 들으셔서 이런 예방에 대한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단에 들어오시다 큰 현수막 보셨나요? 입구에 달려있는 거 보셨나요? 아, 예. 저희가 직장의 괴롭힘 인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지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인지조사 중에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인지조사를 했을 경우에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조사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보호 조치 해야 되고 인지조사 나왔을 때는 감사라든지 인사 쪽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뭐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 인지조사할 때 인사 담당이 함께 입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딱 피해자하고 1대1 면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제 대응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만났는데 인사 담당을 입회를 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가 됩니까? 조사 담당하는 그 담당 지정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인사 담당 관리자를 입회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직원도 1대1 면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 직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노동조합은 피해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주는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한 게 인사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면 입회하는 거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한테 이제 할 경우에 1대1 조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문서도 왔고 저희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인사 담당이 같이 들어온 거죠. 저희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서 오늘 교육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렇듯 지금 저희 공단 내 그 직장의 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청 감사 담당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단 내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전에는 공단에서 하니까 조직문화 아까 말씀드린 아르바이트 소문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절대 절대 이런 조직문화 때문에 혹시 망설였다면 이번에 감사 담당관에서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니까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직장의 괴롭힘 인지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2023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뭐 성범죄 플러스 뭐 직장의 괴롭힘 우수기관 해갖고 상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받은 기관이 이 직장의 괴롭힘 조사를 인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객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상당히 공단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직원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인지를 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거나 바뀌어야 했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의 괴롭힘 문제가 대두가 되면 사람들이 쉬쉬쉬쉬 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본인밖에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러는 거를.